넘치는 청년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뭘 해도 아름다운 젊음. 원도심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청춘들의 열정이 모인 곳. 흥이 넘치는 흥흥발전소. 화이팅! 흥하고 흥할 청년창업몰 흥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흥흥발전소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한 공간입니다. 흥 넘치는 청년 상인들이 모였다라는 뜻의 흥흥발전소는 4층 건물에 다양한 상점, 공방, 식당 등 여러 개의 청년 창업 점포가 자리 잡은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과 이제 가구 위주로 제작하고 색칠하는 공방입니다. 작은 원목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곳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손님들이 오셔서 아, 왜 이렇게 좀 젊으신 사장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면 저희 청년몰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이번에 맛있는 음료 소개해드릴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복합 문화공간에 먹거리가 빠져선 안 되겠죠? 이곳은 세계 각국의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세계 식음료 전문점입니다. 아보카도 20개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떤 맛일까요? 맛이 궁금한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있다. 제가 여행하면서 즐겼던 맛있는 음료들을 한 곳에서 다양하게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천안시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하에는 젊은 감각이 넘치는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편집숍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구경하다 가세요. 커스텀 상품을 판매도 하고 제작도 하면서 셀프포토존도 같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촌수 디자인에서 제작한 핸드폰 케이스를 팔고 있는 이곳. 어떻게 창업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뭔가 제가 직접 부딪혀보고 하는 그런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좀 적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도전하게 됐어요.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쉽지만은 않았을 도전이었을 텐데요. 그 열정과 용기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여기 두 번째로 왔는데 저는 사실 이 근처에 이런 데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젊은 언니 오빠들이 운영하고 해서 개성 넘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흥흥발전소 옆 역전시장은 저녁이 되면 더욱 흥이 넘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오락야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큐브 스테이크, 호떡, 치킨 등 10여 개의 매대에서 독창적인 메뉴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야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맛은 보장, 눈이 즐거운 건 보너스. 평소에 많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뭐 음식도 색다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면 좋겠어요. 오락 야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손님들이 좀 많이 유입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청년몰 흥흥발전소는 천안에 있는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홍보나 시설 보수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안 오락 야시장 파이팅! 흥이 넘치는 흥흥발전소 파이팅! 청년들의 흥이 넘치는 멋진 도전을 저도 응원할게요. 파이팅!